017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의 테마는 식량 / 곡물 음식료 대체육 대두 가정 간편식, HMR, 반려동물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풀무원, 은, 는 동사는 식품 제조업 등을 주사업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인적 분할을 통해 순수 지주회사로 출범함.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와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풀무원 식품, 풀무원 푸드앤컬처, 풀무원 건강생활, 풀무원 녹즙 등 총 30개의 연결 종속회사를 보유함 주력 제품인 두부는 전반적인 소비량이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취식이 늘면서 두부 소비가 증가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식품 제조업 등을 주사업 목적으로 1984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두부, 나물 등의 신선식품과 신선식품 물류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임 대시 2008년 7월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풀무원 홀딩스로 출범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사명을 풀무원으로 변경함 대시 주요 종속회사로 풀무원 식품, 음식료품 제조업, 엑소후레쉬 물류, 물류대행 및 창고업, 풀무원 푸드앤컬처, 단체급식업 및 외식업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면류, 식자재 등 식품 제조 유통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단체급식 등 푸디 서비스 부문의 매출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식품 제조 유통 및 푸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풀무원의 시가총액은 4,8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풀무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47위입니다. 풀무원의 상장 주식수는 3,812만 542 주입니다. 풀무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풀무원의 퍼은 58.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4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11,8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0이며 목표 주가는 17,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6번지억 원, 460억 원, 38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5억 원, 118억 원, 3억 원입니다. 풀무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3번지 91%이고 유보율은 1563.5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6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풀무원의 종가는 12,600원이며 주가가 풀무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종가는 12,600원이며 주가가 풀무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풀무원은 는 거래량 25,14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411주, 하나증권에서 3,747주, 메리츠에서 3,6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04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0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골드만에서 11,501주, 키움증권에서 4,10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401주, NH투자증권에서 1,719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800신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3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1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식량/곡물 관련주 풀무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